네, 잠 못 드는 열대야가 계속되는 가운데 정전이 잇따르고 있습니다. 어젯밤 화순의 한 아파트는 4시간 가까이 정전돼 주민들이 무더위 속에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. 고우리 기자입니다. 아파트 단지 전체가 캄캄한 어둠에 휩싸였습니다. 더위를 식혀주던 선풍기는 물론 냉장고까지 모두 작동을 멈췄습니다. 딱 깨끗이 다 씻고 자죠, 이제 한 1시 넘어서 자는데 이제 씻고도 못하고 어떻게 잠을 잘까 모르겠어요. 어젯밤 10시 20분쯤 화순군 화순읍의 한 아파트 4개동 560여 세대의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. 폭염으로 인해 전기 사용량이 늘었는데 낡은 변압기가 이를 감당하지 못하고 터지며 정전이 시작됐습니다. 또 이제 거기 지역에 있는 설비에서 화재가 좀 있는 것 같아서 그분들이 이제 지원차. 갑작스레 전기 공급이 끊기면서 주민들은 무더위 속에 이중고를 겪어야 했습니다. 지금 여름 덥고 그러니까 전달되면 선풍기도 틀어야 되고 그런데. 일부 주민들은 찜통이 된 집 대신 차량 안에서 더위를 피해야 했습니다. 더워서 집에 못 있겠어가지고 네. 지금 아기도 자고 있어요. 한전이 긴급 복구에 나서 4시간 만에 다시 전력이 공급됐지만 주민들은 냉방기기 하나 없이 무더운 밤을 견뎌야 했습니다. KBC 고울입니다.